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힘들어 낙심될 때에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다가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공부하여 낙심될 때에도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의 몸을 추스르기 힘들 때에도 우리의 심령이 번잡하여 어찌하여 할지 모를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 간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바라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 간구할 때에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여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적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오면서 많은 힘듦과 낭패함을 당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염없이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을 지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며 굳건한 신앙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바라시는 뜻을 알게 하사 그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을 진심으로 찾으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악한 짓을 하는 편에 서지 않게 하옵시며 주님의 뜻하신 바를 바로 알며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성실하게 행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지치지 않게 하옵시며 주님 앞에 교만하여 저주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여 책망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누로 인도함을 받아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인하여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상황에서 회복될까 하는 막연함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교회를 살아가신 하나님, 공동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이 가차해 주사 돌보아 주시옵고 온전한 신앙을 지켜나가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사 회복시켜 주옵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옵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찬양대의 그 찬양을 주님께서 흠영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같이 하사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공의로 여겨 주옵시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어 하나님 믿는 이들이 이 땅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의 강림절 기준 제1주,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강림절 제2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12월 1일은 주눈평화교회 김주찬 목사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은혜 받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품의 새벽 기도회 12월 4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5시 30분 궁정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당회가 12월 12일입니다. 둘째 주일인데 우리 2부 예배 후에 궁정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각 선교회에서는 12월 5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총회를 모두 마쳐주시고 각 선교회 1년 결산 보고서와 2022년도 새 임원을 선출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양식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전교인 성경통독 일정이 12월 5일로 종료가 됩니다. 완독을 하신 분들은 성경통독 체크표, 나눠드렸던 성경통독 체크표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12월 5일까지,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확인을 거쳐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교회에서 속회 모임을 갖기 원하시는
속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속은 사무실 또는 연합속장님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장소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예배 및 봉사위원 안내입니다. 우리 안내위원과 홍금위원 주보에 기록되어 있고 또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중보기도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보를 통해 확인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모임 안내입니다. 강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 오늘 오후 1시 궁정예배당 찬양대석에서 있습니다. 교회 학교 소식입니다. 2022년 교회 학교 교사 모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정과 헌신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교사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서류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또 문의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교제 소식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송영수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우리 장은영 사모님께서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특별히 친정 어머님께서 소천하시는 가운데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위로를 전하고자 조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들어서 함께 위로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등급 사경회 미숙자 분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앞에 호명하시는 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3년급 우리 김명천 권사님, 남성희 권사님, 이영미 권사님, 박영희 권사님, 그다음에 1년급의 박지영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3년급 제가 호명하시는 순서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천 권사님, 남성희 권사님, 박영희 권사님, 그리고 1년급의 박지영 권사님. 대표로 우리 김명천 권사님 출증 대독하겠습니다. 이수증서 제2021-13호 동부지방공정교회 김명천 권사. 위 사람은 본 지방에서 실시한 지방등급사경회의 3년급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1년 11월 2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동무지방국리사 황원원 교육부 총무 김종균. 남성 권사님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박영희 권사님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우리 1년급의 박지영 권사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상 다른 전할 소식 없으시면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Thank you.
우리 강림절을 시작하는 제 일주를 맞이하여 오직 그리스도에게 희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희망의 축복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강림절기는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있습니다. 2021년 강림절 못지않고 더 위험한 변이 바이러스로 염려해야 하는 우리 코로나 전국에서 맞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강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를 우리 헤아려보며 차분하게 강림절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며 이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성탄절에 네 번의 주를 지키는 강림절기는 한 해의 끝자락이 있지만 교회력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절기요 시작의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도착한다는 뜻을 가진 강림절은 오시기로 되어 있는 가족이나 또 손님을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기다리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절기, 시작의 절기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강림절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는 이미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회상합니다. 아직 다시 오실 구원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의 마음과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영으로 새롭게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희망의 절기가 강림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 가운데 재림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간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가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뜻의 마라나타 라고 하는 인사를 서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사는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헛되거나 거짓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먼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성취를 기다리게 하시는 약속과 성취라는 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을 통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며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일 뿐이지 완성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깨어서 종말론적인 삶을 지금 여기서 지어가며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물론 재림의 시간은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씀하셨듯이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날과
크시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아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희망으로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취하는 기다림의 신앙이요, 깨어서 그리스도를 희망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물론 그 날과 시에 대하여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은 재림에 대한 현상에 대한 단서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부터 28절까지 인자가 오실 때 현상, 징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의역해 놓았습니다. 마치 지옥이 온통 풀려난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바다가 요란하여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릴 것이다. 파멸의 위협 앞에서 사람들의 숨이 막히고 권력자는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즉 종말은 사람들에게 극심한 환난을 겪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난을 감당할 수 없어 공포 속에서 정신을 잃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사로잡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징조는 마치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감당하기 어려운 감염병 사태나 대기오염, 해양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들과 같이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우주와 자연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이상현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국지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지구상에 거한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듯이 그 징조는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징조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게 나타나는 전조, 조짐 현상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험이 시험 준비가 끝난 학생은 시험날을 기다리고 멋진 공연을 준비한 예술가는 공연의 날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두워지고 무서워진다고 해도 성도는 주님의 성냥으로 인해 마지막 날을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종말은 사람들이 극심한 환란을 겪게 되고 환란을 감당할 수 없어 정신을 잃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종말은 환란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구원의 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생명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냥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성도들은 징조를 보고 환란에 집중하지 말고 믿음에 더욱 집중하며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속량이란 원래 대가를 주고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켜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기에 이를 믿는 우리는 심판대에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러므로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가진다는 몸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때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을 희망하며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재림은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근거가 되었지. 재림을 희망하는 자, 축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대해 예수님은 다시 한번 29절부터 33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29절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평행 본문인 다른 공간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가 비유를 배우라 하는 말을 빼고 모든 나무를 보라 라는 말을 첨가한 것은 당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라는 생각을 피하기 위해 아마 의도적으로 모든 나무를 더 첨가해서 이방 세계와 모든 민족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신학적인 선포나 신학적인 권면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비유를 덧붙여 말씀하시곤 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비록 짧지만 제자들의 실생활에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요한 기능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예수께서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이 아니라 라고 하시면서 앞에서 자연현상을 신앙의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31절에 이와 같이 라는 말로 연결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은 비가 많은 겨울철에 무화과는 잎이 다 떨어지게 되는데 잎이 떨어진 줄기에 새순이 돋기 시작하면 그것은 건기인 여름이 가까웠다는 신호로 자연히 알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무화과 나무의 싹이 여름의 도래를 알려주듯이 31절에 이런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동시에 그분의 재림 때에 비로소 완성될 차원에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오심에 대한 징조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지금 여기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림 신앙이란 먼저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 여기서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재림신앙을 믿는 성도들에게 기대와 달리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림이 늦어진다고 해서 재림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과 성취의 틀로 이루어지듯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끝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을 통해 인류의 역사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림 신앙이란 재림을 믿는 사람답게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언제라도 재림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34절에서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재림을 믿기에 그 사람은 항상 깨어있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을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는 재림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나태하고 다른 일에 정신을 달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는 결혼을 앞둔 사람답게 준비하고 처신하며
처신하는 것이 맞다. 또 시험을 앞둔 사람은 그런 사람답게 처신하는 것이 맞다. 마찬가지로 재림을 앞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을 맞이한 사람답게 오늘 여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늘 깨어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재림이 결코 갑작스러운 재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한 확신을 잃고서 마음이 무뎌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림은 34절에 말씀하시듯 덫과 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재림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늘 기도로 깨어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재림은 결코 덫과 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이 될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재림신앙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본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에 깨어있는 삶인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도 마치 기차역 플랫폼에서 또 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차의 문이 열리기를 바랄 때마다 목을 길게 빼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오늘 여기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그분을 만나 달려가 워낙 안길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품을 그리워하며 지금 여기서 아픔과 비통과 억울을 견디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을 만나 당신 때문에 여기서 누리고 있는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기 위하여 희망의 그리스도의 품을 그리워하며 깨어있는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 지금 질병과 결핍과 고통을 견디며 희망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깨어있는 삶을 오늘 여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실 얼굴을 그리워하며 여기서 치유와 용서 사랑과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분의 삶을 되새기며 아프고 시린 영혼에게 팔을 뻗어 어깨 동무하며 걷는 삶을 살며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말씀을 따라 그분이 칭찬하실 위로를 그리워하며 깨어 교회와 가정과 조국의 현실을 품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재림의 신앙, 기다림의 신앙은 지금 여기서 깨어있는 삶. 그래서 마치 신랑이 올지 모르니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깨어 기다리듯이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가족에서 부모로, 자녀로, 형제로, 이웃으로 그리고 일터에서 각각의 직책과 책임을 맡은 자로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미처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무서운 소식과 정말 믿기지 않고 마주하기 싫은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 머리를 들어 구원의 약속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자고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를 들어 우리의 구원이신 희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서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는 이별과 상실, 질병과 고통, 그리고 배반과 상함들이 가득한 곳에서 주님의 희망을 바라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괴계가 도사리고 있는 곳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희망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치유와 회복,
용서와 화해의 기쁨을 누리도록 구원으로 다가오시는 희망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강림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마나다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여기서 깨어있는 신앙이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곳에서 정직과 신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선전국에 있는 이 나라를 보살펴 주셔서 바르고 건강하고 안정되고 성숙한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또한 새로운 변이의 발생으로 인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방역에 힘쓰는 공직자들, 의료진들의 수고와 헌신을 위로해 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시고 사랑의 손길이 많이 닿을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노약자이신 어르신들을 주님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셔서 한 주간도 해함이 없도록 연약한 중에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 모두에 주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태어나여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속히 건강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 힘겨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려움을 인내하며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시고 또 기도할 때 지혜를 얻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2월에 예비 봉사위원들의 섬김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처한 여러가지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영 사모님을 축복해 주시고 모친의 소천으로 슬퍼하는 우리 사모님과 유족들에게 크신 위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뜻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유족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완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강림절 첫 주 주신 마음을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